자,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또 공략하면 좋을 종목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이슬이 전문가께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다보 링크고요.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와이파이 통신 솔루션 이제 장비 개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회사의 이제 주력 제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와이파이 유무선 공유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현재 뭐 SK라든지 KT, LG, 통신 3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수의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공공기관에 굉장히 좀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 정보화 시대에서 이 데이터 처리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핵심 트렌드로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다보링크의 최근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인 이 와이파이 6E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와이파이 6E는 이제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를 좀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수익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일단 내년부터는 증강현실과 이제 가상현실의 어떤 상용화를 위해서 이 와이파이 6E를 자연적으로 조금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도 저절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6E의 장점은 이제 5G만큼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지만은 오히려 요금은 또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. 내년 늦어도 상반기에는 좀 출시가 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연결이 되는 본격화되는 시점은 이제 2023년부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런데 주식이 사실 2023년에 이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그때 사면은 저는 좀 늦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리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셔야지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. 또 기술적 자리 또한 고점 대비 한 50%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 두 가지 다 좀 매수하기에 좀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와이파이 최강국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산업화가 성장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와이파이 산업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 글로벌 월 평균 IP 트래픽이 2020년에 254 엑사바이트에서 이제 향후 이제 4년 뒤까지 봤을 때 2025년까지는 이제 400 엑사바이트까지 연평균 11%가량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배경들을 봤더니 이제 핵심 요인이 최근에 이제 뭐 사실 수기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량 증가도 있겠고요. 최근에 이제 뭐 비대면 업무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서 와이파이 사용량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만 아니라 이제 뭐 의료라든지 헬스케어 쪽으로도 굉장히 좀 사업 용량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좀 자연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실제로 과기부에서 내년에 이제 디지털 뉴딜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18조 원의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 있는 만큼 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최소 4천 원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. 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2천 원 이하 때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격 전략 잘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다보링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하창호 본부장님은 그럼 내일 사갈 만한 종목 뭘 보고 계실까요? 네, 저는 다나를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다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제 NHN 벅스라든지 뭐 한글과 컴퓨터 굉장히 좀 많이 눌려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좀 좋은 이벤트가 나왔습니다. 영국 보크와 함께 이제 이 제휴를 맺어서 이제 90개국에 결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향후 이제 다나리 뭐 페이팔처럼 정말 거대하게 글로벌하게 좀 커질 수 있는 좀 교두보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굉장히 좀 좋은 이벤트가 발생이 됐는데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수혜를 받은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앞으로 이런 국내 기업들이 이 제휴를 바탕으로 또 이제 글로벌적인 결제에 나가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런 결제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최근에 이제 페이코인이 이제 뭐 커피부터 자동차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화가 되고 있습니다. 편의점에서도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. 그래서 이런 페이 시장이 어떻게 커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업비트에 대한 재상장 얘기도 계속 쪽으로 좀 이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가 또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주가에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사용자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사용처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토큰 경제에 대한 이런 생태계에 대한 좋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벤트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상당 부분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본업도 굉장히 좀 튼튼
순탄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에다 NFT에 대한 이벤트도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제프월드 내년 초에 또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. 또 NFT 콘텐츠 거래할 수 있는 단알 메타마켓도 내년에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.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이제 NFT나 메타버스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로 좀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성장 가능성 충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K뱅크나 두나무에 대한 이런 지분 매각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관련된 자금이 이제 1,000억대가 넘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신규 이제 사업이라든지 이벤트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초에 바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데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13,6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은 12,800원으로 일단 대세적인 상승이 한번 꺾이게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전고점 뛰어넘는 2만 원 일단 1차적으로 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두 분 전문가께서는 코스닥에서 종목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. 다날과 다보링크 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, 두 분 전문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.